할렐루야. 우리 홍선일 목사님 이사를 가도 더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죠?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떨어지니까 더 사모하나 봐.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은혜가 은혜인지 잘 몰라. 어디 좀 가봐야 이제야. 이게 참 우리 동탄명승이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가 그런 일이 느끼는데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느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는 그리고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들었으면 자그마한 것이어도 실천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재 다 가져왔어요? 교재 가져온 사람 손들어 보세요. 교재 가져온 사람 없고 주여. 교재는 다 여사 먹었죠? 네? 먹어봤어요. 네. 권사님 드려야 돼요. 못 받은 사람 드려야 돼요. 예, 나중에 드려요. 자, 그러면 제가 핵심 포인트를 읽어 드릴 테니까요. 자, 우선 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을 봅시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군데군데 이렇게 들었던 것을 딱 이렇게 짜매 줄 테니까.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봅시다. 책보다 또 나와요, 어디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는데 한절 한절 읽어봐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모아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믿음으로 많은 형제들에서 받아들이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한다고요? 마다들. 이 마다들을 한자로 장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다들을 한자로 장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자들이 되게 하시려 하십니다. 30절 시작. 또 이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여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주장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고 능력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장자의 권리를 확실히 주장하여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 국가 장자권의 권리, 장자권을 확실하게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에 약을 받았더니 마이크가 아주 그냥 아주 축적해졌어요. 저기 자동차도 기름을 넣으면 대단합니다. 전혀 기름이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하거든요. 그리고 약을 바꾸니까 마이크 성능이 엄청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좀 어디 선을 정확히 제가 몰라서 봐야 되겠어요. 어쨌든 이제 파울링은 좀 덜 나죠? 네, 잘 들리죠? 네. 네. 자, 장자권. 이 장자라는 것은 장자, 마다들로서의 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다들이라는 이 아들이라는 것이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아들은 왜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야 그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천사 중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천사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아요.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는 다 이 천사들이 동원해서 다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려요? 천사들이 무너뜨린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가 가니까 군대장으로 가서 어디 가니까 너는 나를 돕는 자라 대적하는 자라 너를 돕는 자로 간다. 먼저 가서 이따가 함성을 외치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홍해가 가졌을 때 그 홍해를 모세가 가릅니까? 뭐 하나님이 바람을 막 봅니까? 천사가 와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말씀하면 천사가 가는 거예요.
이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우박을 내리고 무슨 뭐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피를 피바다가 만들고 말이죠. 장자의 죽음을 내리고 다 뭐예요? 여호와의 부르시는 천사가 와서 그 일을 이루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해 천사를 시키는데 이 천사가 능력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 천사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0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87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함. 여호와가 말씀하면 누가 가서 행한다고요? 그 밑에 이제 그래.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다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누구가?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이죠. 이 제자들이 먼저 보내갔더니 배를 타고 한 10km 정도 배를 타고 가니까 풍랑이 딱 일어났어요. 이 풍랑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 타락한 천사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내 제자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제자를 살리기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무리를 걸어 오실 때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어갈 때 그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는 그 발을 누가 받치냐면 천사가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네가 하늘에서 성전을 뛰어내려와라. 성전을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치지 않겠느냐 떨어지지 않겠다. 그 말은 진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사가 그 일을 다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훨씬 뛰어나 이런 존재가 천사인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이 말이야. 안 주신다. 그게 중요해. 우리는 천사보다 못해. 자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권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죄의 쌓은 사망이고 이게 로마서 6장 23절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망이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도 피가 하고 죄를 속한 날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속하려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아시겠죠? 죽기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되실 이유가 없죠. 죽기 위해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잠깐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지만 나중에 천사, 천국에 가면 천사를 부리고 사는, 천사를 종으로 거느리고 사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 자신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대단하군요. 시작.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맨 처음부터 이 생각을 가졌냐? 저는요, 성경에 암시만 되어 있을 뿐인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원래요. 당신의 아들들로 삼기로 결정했었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천사가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욕심을 부렸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인 주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멸해버리고 하나님 생명 안 주고 똑같이 또 하나님 형상과 모양들을 지음받은 또 다른 존재를 지었으니 육체를 갖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시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는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가 실패하고 둘째가 항상 돼요. 이스라엘도 말이죠. 출애굽
16장에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맨 첫 번째로 누구를 택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장자였어요. 그런데 장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죽여버려 자기 죄를 계속해서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일을 결발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어요. 천사였고 유대인이었으나 에서가 장자였으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듯이 오늘날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심을 알고 그것을 취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자로서의 원래 출생자 탄생자인 배경을 보면 우리는 절대 장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장자가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든 믿음으로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장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성경을 내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참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표현은 당신의 생명을 분리시켜서 분배해줬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인 것은 내 생명을 분리해서 분배해줬기 때문에 내 자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삼은 것은 내 생명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자녀를 양자를 삼았다 그러면 내 생명이 들어가지 않았거든. 그런데 권리를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낳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는데 그럼 자식도 여러 자식 있잖아요. 첫째는 장자고 둘째는 차자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를 장자 맨날 이렇게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그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아들들이 된다는 말인데 아들들 중에는 어떤 자는 장자가 될 자도 있고 장자가 안 되고 차자가 될 자도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결정하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장자의 자격은 있어요. 그러나 장자가 되거냐 안 되거냐는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장자를 가지고 있다는 자격을 가지고 그 사용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장자가 되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장자들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첫 열매라는 말은 첫 열매라 이 말은 아파르케라는 말로 아파르케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죠. 이것은 식물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은 첫 열매라고 하고 동물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은 첫 끝이라고 하고 사람에서 첫 번째 나오면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내린 열매들이에요. 씨들이에요. 아시겠죠? 씨들인데 이 식물로 말하면 첫 열매고 동물로 말하면 첫 끝이고 맞대라고 합니다. 이 한국말로 하면 맞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따지면 맏아들 장자라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곧 장자라는 말이에요. 천년이라는 것은 장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는데 장자의 원형은 누구냐? 장자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장자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측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성취하시고 처음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의 첫열매가 돼가지고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 중에 말하는 우리의 장자의 원형 아키타입으로서 우리의 원형으로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삶을 똑같이 예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완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장자로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 천국 가면은요 장자로서 참여할 자도 있고요 사실은 미안합니다만은 장자로 참여하지 못할 자가 수두룩 바쁘게 물론 천국에 가면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그럼 장자는 무엇을 장자라고 하느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요 장자는 뭘 장자라고 하느냐 로마서 8장 이래야 장자라고 해요 장자는 결론적입니다 지금부터가 아니고요 사실은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장자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봅시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먼저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되느냐? 15절 보니까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뭐예요? 천사의 영이요. 아시겠죠? 천사는 종의 영이에요. 아시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종은 아무리 주인 앞에 자리받자 그 사람의 상을 내리지 않아요. 왜?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니까. 종은. 그렇죠? 그러나 내 자녀가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자녀는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수많은 자녀가 있지만 내 재산을 기업을 물려주면은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한테 다 주지 않아요. 이러면 내가 내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줘. 그 사람에게 안 줘요. 자격은 있어요. 가질 수 있는 아들들이니까 아들 자녀니까 그런 자격은 있겠지만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은 있겠지만 다 주지 않아요. 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원되어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뭐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종으로 기꺼이 주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그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안에 모든 것들이 그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축복이니 그 장자의 축복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봅시다. 17절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이면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상속을 대야만이 마다들이라고 칭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고난도. 주님을 위해서 치욕과 모욕과 고난을 겪지 않고 잠자되지 어렵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인데 하나님의 장자는 아버지의 생각을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무엇을 지금 이 나에게 이 기업을 물려준 것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냐를 알아서 그 아버지가 못 이룬 것을 내가 대신 이루거나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그것을 더 활약을 만들 때 우리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가 내게 물론 줬는데 내가 다 말하고 버렸어. 그럼 내가 장자가 되게 안 돼요. 장자로서 자격은 받았지만 나는 장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를 장자로 이미 예정했다는 것입니까? 이 예정하신 이것을 따라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도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사 고난을 다 겪어내서 그 뜻을 이루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 창피당할 일이 없습니다. 지가 공부해 나도 공부해도 지가 똑똑하고 나도 똑똑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 장자로서의 자격을 갖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오면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뭐라고요? 변장하고 들어온 축복이다. 이 고난이 오는 것은. 그래서 이 고난에 저도 군대 가가지고요. 대강 뭐 지금 총기 수입하고 미싱하우스 해야 되는데 어디가? 빠져가지고 빠졌다는 거 뭐가 빠진 거예요? 정신머리가 빠졌는데 빠져가지고 군대 가면 빠졌다고 그래요 맨날 빠져가지고 정신 고리 되었다 이 말이에요 빠져가지고 어디를 가냐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만약에 거기에 내가 순복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고참에는 혹시 인정받을 거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끝이에요 얼마나 산다고 끝이에요 인정을 받으니까 하는 그 고난과 부끄러움 여러분 그 초조함을요 상상해서 내일 저녁마다 깨울 때 내일 저녁마다 깨운다 손만 쳐도 이랑 정경비 이랑 정경비 그러다가 잠자고 일어날 때는 이놈의 새끼가 조용히 해 널 잠자고 일어날 때는 관등성을 대지 마 근데 맨날 제가 툭툭 이랑 정경비 이래야 되는데 이 잠잘 때도 깨우면 이랑 정경비 한다니까요 이 주먹 막 쳐버려요 그러면 넌 깰 때는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나한테는요, 잠자고 붓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얘기 안 해요. 이렇게 깰 때 얘기한다니까. 관등성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가는데요, 이거. 아, 그 긴장감,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아니면 저 고참의 종으로 살 거냐? 나는 고참의 말에 불순종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래도 군대 가서 남자의 기계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별로 감동이 안 되지 않아요. 내가 상당히 여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군대 가서 험한 거를 봐버리니까 남자의 기계가 나와버리더만. 지금은 남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상당히 남자처럼 보이잖아요. 조용히 주면 그래 안 보이죠? 응? 어, 팬 있는 남성이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저는요, 엄청 부드러운 아주 그냥 그 여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군화 올려가지고 가슴에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정신이 바짝나요. 정신이 바짝나요. 군기에 딱 들은 거죠.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양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회식 자리도 술을 내리고 담배 피우고 안 먹는 그러면 그냥 막 불을 부어버려요 그리고 해 고참을 말도 네번에 그 이게 이 이불을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바로 톡 쳐서 군대 좋아졌네 이병이 다 군대 좋아졌구먼 아 막 이래 돌아다니면요 다 이렇게 있는데요 그 긴장감은 여러분 겪어봐야 돼 안 먹는 거죠. 왜? 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술 먹을 수 있으나 내 뭐예요? 그건 신앙이라. 나는 내 몸을 절대 술 담배하지 않으리라. 내가 결정을 한 거죠. 이건 신앙이라. 신앙의 차원이에요. 그 먹고 하면 그 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신앙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고난 이것을 겪어낼 때 비로소 장자의 권리가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예수님도 즐기고 싶었을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제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만을 증거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장자가 되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일단 나는 장자로서 절제하며 살리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그거 없이 방심하고 방탕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아 그렇구나 원래는 나는 장자로서 이방인은 나는 장자의 자격도 없었고 인간인 나는 장자의 자격이 없었다 천사하고 유대인이 장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든지 솔로몬의 여인의 말씀처럼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방인이라도 먹지 않겠으며 이방인의 믿음은 이스라엘에 없다 유대인 원래 장자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자가 하나도 그것이 없으니 이것을 버리고 너가 장자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장자가 결국에 될 줄로 믿습니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장자가 어떤 권리가
권리가 있느냐? 이 장자의 권리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야곱과 에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찾아요. 찾아야죠, 찾아. 에서는 찾아. 에서가 장자. 에서가 장자. 야곱이 찾아에서 쌍둥이였는데 태났는데, 근데 뭐 몇 분 차이겠죠? 이렇게 태날 때. 그런데 야곱은 뭘 알았냐면 장자만이 축복권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만이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더 물려받는다. 이걸 안 거예요. 야곱은 저처럼 소심한, 어렸을 때는 소심한 사람이었대요. 엄마의 치마폴에서 노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형은 뭐예요? 들에서 사냥하는 사냥꾼처럼 돌아다니는 완전 남성기계. 털도 막 엄청 나고, 예서 막 있는. 근데 야곱은 저 나이지만, 자기가 얼굴도 미남이고 여성적인 사람, 엄마 치마폴에서 놀았는데, 속에서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 장자권을 놓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엄마가 대신 내가 다 가서 책임질 테니까 넌 엄마는 입어라. 털만 이렇게 해라. 고기 내가 다 잡아줄 테니까 갖다만 줘라.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의 의지였지만 그 형,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기름때 하나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요. 찾아가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오고 금방 볼 줄 알았어요. 금방. 돌아갈 때는 어머니도 죽고 없었어요. 엄마가 부정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야 모르지만 자기 엄마는 죽고 없어요. 20년을 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외삼촌 집에 가면서 강인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7년, 또 사랑하는 사람 7년, 14년을 봉사하다가 10번이나 이 변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복을 받고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을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그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정해놓은 거 아니냐.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정해놓은 거 없습니다. 야곱이 정해, 혹시 하나님이 정해놨다든지 지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거절했다면 장자의 축복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을 줘요. 예전에 만세전에는 천사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은 특권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내 보물이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정하는 놈들이 더 나쁘고 더 불효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정해 지금.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에서 장자가 되느냐 천만만만의 절대 그러지 않아요. 목사로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해서 그 나갈 때 장자의 축복을 주어지는 것이 목사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는 자격을 주었으니까 이제부터 이 장자의 권리를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달려갈 길을 가리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장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자, 저기 왕이 하나 있어요. 이조 조선대를 찾아봅시다. 왕이 하나 있어요. 왕이 어쩌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세자가 책봉돼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세자가 되는 것은 왕이 낳아서 된 것이지 지가 자라서 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왕이 나왔기 때문에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의 그 권리를 얻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니까요.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딱 있어요. 자동차가 딱 있는데 자동차의 길을 그냥 브롱 하고 자동차 길을 쫙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왜 이렇게 잘났지? 잘났지? 원래 그렇게 자각이 되었거든요. 달구지 몰고 가고 자전거 비례타면 땀만 봐고 힘들지만 이것은 여러분 그랜드 타봤어요? 제가 이번에 홍수원사님을 모셔와서 우리 한동훈 집사님 그랜드를 줘가지고 그랜드를 몰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힘들 돌아가는 게 틀려요. 아 가볍게 쑥쑥쑥 돌아가네. 아니 동거창 이건요 상당히요 상당히 손을 좀 잡아먹어야 돼. 그냥 좀 돌아가는데 아니 이거 그랜드는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 권세라는 그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 권세를 써먹어야지. 배가 고픈데 밥 가져오라 해야지. 배가 고픈데 다 갖다 드려? 여봐라! 이게 아무도 없는데! 예! 밥 가져오라! 그래서 밥이 형편없지 않아요. 딸이 툭툭! 일어나서 밥이나 가져왔어? 다시 가져와! 그러면 밥을 진짜 잘 사가지고. 나도 좀 그랬어야 밥을 잘 다 먹는데. 나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이 가져온 것 같고. 툭툭 거려본 적이 없어요. 감사한 거.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보리밥만 먹고 살았거든요. 그 쌀밥만 줘도 나는 감사해. 그냥 반찬 없어가지고. 그냥 고기에다가 돼지고기 해다가 그냥 물 둥둥둥둥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돼지고기 비계 몇 개 하나 들어왔는데 요즘 우리 집사람 찌개기를 보면 고기가 엄청 많아 주여.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해. 나는 감사한데 여러분도 그냥 찌개라고 그래서 그래 조금 더 좋은 게 나올 텐데. 제가 어쨌든 고맙습니다 안 해요. 나에게 분발없이 분발없이 갖다 주는 건 난 감사해. 네, 감사합니다. 이 어쨌든 아무도 이걸 발견하고 다녀왔어. 그리고 다음 또 조금 아이고 잘못했으니 그리고 또 가져올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듯이 우리를 지금 공격해서 사탄 마귀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나는 없으면 좋겠는데 귀신이 있는가 나 힘든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귀신아 당장 가라! 할렐루야. 주변에 들려보면 거울 보고 얘기를 해요. 다 영은 눈으로 다 보거든요. 눈을 보고 얘기를 해요. 어디 하나님의 몸에 성전에 들어와서 나를 벗어버려. 그러니까요, 질병은 참 우습디다. 왜 우습지 않았냐면, 자꾸 그러니까 질병은 절대 들어와도 소리 없이 있다가 소리 없이 가더라고.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때는 너, 뭐 병에서, 아이고,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내가 뭐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맨날 걱정하고 사니까 질병이 딱 들어와서, 야, 여봐라요, 꼼짝만 한다. 야. 자, 지금부터 너 활동해. 그래, 나 이러다가 숨 못 쉬고 죽는 거 아니야. 뭐. 안 죽어요. 죽으면 천국 갈래야. 죽이라 그래? 죽으면 천국 갈게 빨리 더. 난 너무 감사해. 빨리 가면 좋지. 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 자녀된 권세가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6장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 18, 19절을 봅시다.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사람이 죽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부활체를 입어서 부활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육체에서 사람이 빠져나오는데 그것이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부활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 빠져나온 상태였어요. 제가 낮에 비유하듯이 목사님이 누가 야구방을 쳐가지고 메딕하고 말이죠. 그 죽어가지고 부서져서 피가 막 절절절 흐르고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와서 누가 쓰러진다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영혼만 빠져나간 것이 부활체가 된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죽어버리면 그때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부활체를 즉시 입고 천사들에게 다 들려서 천국으로 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 음란의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그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 즉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공개님 전 어떻게 될까요? 지옥은 이 세상에는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수없이 많대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그래가지고요, 지옥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딱 죽으면은, 내가 분명히 죽은 후에 살아있지. 이제 그 부활의 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않습니까? 심판의 부활, 내가 왜 있지? 나도 죽었어야 돼. 나는 죽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안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뭘 끌어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이 느껴지는 거 있다. 영이 바뀔까 봐 알잖아요. 하면서 이제 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때 왜 응부의 문이 딱 열린
들으면서 그 영혼이 폭부러지는 거예요. 그때 그 음부의 문이 어디가 있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는데 원문에 보니까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라. 음부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 영혼을 확 빨아 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고 구약의 고라의 땅이 잘못하니까 땅이 물 몰려서 합쳐버려서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으면 즉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가. 나는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죽기 전에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자녀가 되면 19절에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천국 열쇠는 뭐예요?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매면 하늘에서도 내어지고 땅에서 무엇이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 아들에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단은요, 품은 열쇠를 쓰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있었던 모든 지혜는 지금 이 시간 풀어질 지어다. 하게 되면 그 이 아들에게 있는 지혜가 풀어져서 인간은 2%도 뭐 두뇌를 쓰고 죽는 거거든요. 그 지혜가 풀어져서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바로 그 병을 만들게 하는 원인을 그런 악한 영들이 있잖아. 그때 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내 아들에게 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은 묶임을 받아라! 라고 얘기해서 묶어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일으키는 영을 묶어버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은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내고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쁜 것은 없어지고 좋은 것은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메고 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고 이것이 곧 장자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자님 가게가 지난달보다 수입이 떨어졌어. 그러면 아 수입이 왜 떨어졌지? 왜 떨어졌지? 그러고 자빠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가게의 수입을 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도 가!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게 있어서 물질을 들어오게 하는 모든 통로를 막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묶임을 받아라! 그렇게 해야 그 물질이 들어오는 것인데, 왜 이렇게, 야,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았나 봐. 열심히 안 살았지 않나, 지금.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이 내버려 두면 되겠냐. 묶고 푸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니 말할래야. 그것이 바로 내가 왕대로 태어났으면, 이까 그것을 바로 가져와! 그래야 바로 죽을 가져오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 우리의 권세를 써야 우리가 장차 계속해서 더 많은 권세를 얻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말만 해도 그냥 질질 기어서 내 말을 걱정하는 거. 할렐루야. 귀신이 나는 거요. 저놈한테 해가지고는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거든. 그 다음부터는요 소민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고난의 훈련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장차 어떻게 쓰느냐. 저는 나중에 순교자로서 마지막 복음을 쓰시려 하는 작정하셨어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알죠. 고난을 겪어가서 이렇게 이 고난 앞에 죽음 앞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가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놈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놈이니까 그럼 고난을 견뎌라 그러고 가르쳐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나는 주를 믿는 자답게 믿겠다. 지도 있게 믿겠다. 그걸 결정한 거예요. 제가 그걸 세운 거예요. 그것은 뭐 하나님 예정한 게 아니고 절대 그렇지 않잖아. 그냥 하나님 제 믿음을 보시고 너를 장차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다시 넘어가서 오우라 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밌게 하느라고 오박 액션을 떨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네.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예정해 놓으셨죠. 누구라고 적용이 안 돼. 권기를 내가 장자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천사가 아닌 사람은 내가 내 장자로 내가 나를 상속자로 왕권을 주겠다라고 결정해 놓았다는 거 아시겠죠? 그게 예정이지 아무 아무개를 그렇게 쓴다고 얘기해 놓은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착각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맏아들인데 우리도 예수님이 맏아들로
사람들로서의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휘둘렸나요? 막 귀신들에게 막 휘둘렸나요? 귀신이 와서 치료가 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막 병든 것들이 있는데 아 이거 좀 나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어떤 사람 병이 38년 아 조금 어려워 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예,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릴리 적과꿀이 흐르는 들어가는 그 요인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자녀수는 자녀수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쪼다랗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아 나는 한 자녀구나. 한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예수 입장에서는 귀신 앞에 절대 휘두르지 않냐고 병든 자리에 휘두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모습.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든 권력을 남을 누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그 겸손한 모습.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이라도 달게 받고 그 권한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땅 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에게 우리를 너는 장자야. 너는 장자라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저를 홍보물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장자 들어가면 저를 초청해서 포도주라도 한잔 주셔야 돼요. 천국에 포도주는 저기 알코올 성분이 없다네요. 저 향 그대로 맛있다. 그렇게 맛있어. 한잔 먹으면 그냥 쫑한데 그 정도로 맛있어.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장자 자녀 다 가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걸어갈 길이 있네. 그걸 잘 반성해야 되고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뒤에 원들의 길을 가야 되겠다 결정하시고 가시면 나를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으로 하늘나라를 기억으로 물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